박상아, 전두환. 아, 며느리. 네. 아. 1972년 6월 20일이고요. 그 다음에 전우 의원. 1996년 1월 23일이요. 궁합이 좀 어때요? 안 맞지. 이 친구를 얘기하기 전에 자꾸 하셨지, 돌아가셨지, 뭐 전 대통령님을 얘기한다면은 뭐 광주 사태부터 해서 굉장히 씻을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. 전씨 집안이 아마 많은 풍파를 겪게 되실 거야. 뭐 안 좋은 기운이 됐건 아니면 뭐 여론이 됐건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손들한테는 방패 역할이었거든. 근데 그분이 자꾸 하시면서 그 안 좋은 기운들이 자손들한테 다 향하게 될 거야.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건 분명한 거고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그 자손들한테 갈 거니까 아무래도 전씨 집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전 대통령 후손분들 그리고 또 뭐 박상아 씨 남편인 전재용 씨가 삼재 그분도 관제가 쫓아오는 형국이니까 응거 측거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편도 삼재요 박상아 씨도 삼재고 또 아까 뭐 아들도 또 삼재고 좋은 일이 없겠지. 그 전우원이라는 친구 걔는 어떻게 보면은 공과 사, 옳고 그름이 분명한 친구 같아. 어떻게 보면 그 전씨 집안 내나 세력들은 굉장히 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맞고 틀림이 분명하고 잘못된 건 인정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근성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